안녕하세요. 롤로투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워홀로로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이곳은 정말 살기가 좋아요. 날씨 그리고 공기, 분위기 정말로 좋습니다. 한국은 좁고 바쁘고 그리고 회색의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곳은 뭔가 넓고 여유롭고 푸른빛의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이유로 살고 싶어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물가가 조금 비싸요. 특히 음식 그리고 술이 참 비쌉니다. 술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안타까워요. 음식 같은 경우는 한 끼에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이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만큼 미니멈 웨이지도 높아서 살아갈 수는 있다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밥을 맨날 맨날 사 먹는다면은 돈을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감당하기도 힘들죠. 네, 이곳은 미니멈 웨이지가 시간당 대부분 14불이고요. 팁을 받는 직업의 경우 시간당 12불입니다. 엄청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 자체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집 또는 뭐 방에 대한 렌트비 그것도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저는 뭐 친구 집에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비용을 많이는 내고 있진 않아요. 한 달에 적어도 500불 이상은 적어도 500불 이상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최소 500불은 뭐룸 렌트에 대한 최소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 집 거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30,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넘는 그런 시기에 있고, 한국에서는 이미 넘었죠. 30 넘어서 뭔가 쫓기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은, 또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은,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또, 뭐, 영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딱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얻어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하는 곳에서 스폰을 받아서 LMIA 지원을 받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얻는 방법, 또세 번째는 캐나다인과 결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칼리지를 나온다고 해도 1년에 대강 잡아도 뭐 5천만 원 정도? 뭐, 이 금액은 학비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뭐 5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될 거라 결론 내렸고, 두 번째는 뭐 스폰을 해주는 업체가 거의 모든 업체가 한국 업체이기 때문에 좌절을 했습니다.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업체에서 일하는 거뭐 크게 추천은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결혼, 뭐 나이가 나이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이곳에서 외노자고 외국인 노동자고 가진 것도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 누가 저하고 결혼을, 무튼 안될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확실히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8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렸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뭐 열심히 세상과 부딪히면서 뭐 얻어가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다 놓아버리고 열심히 놀았을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답 없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또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패배감, 뭐 이때까지 좀 순탄하게 살아와서 그렇다고 해서 뭐 풍족한 삶을 산 것도 아니지만 인생이 처음 느껴보는 패배감이란 것도 맛보봤고요. 인생 선배들이 하는 말은 뭐 지금이라도 느껴봐서 다행이고 늦지 않았다. 늦게 맛본 게 아니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워홀로 캐나다를 오셨거나 아니면 오시려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곳은 한국보다는 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녹록치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신분은 그 나라 사람이지만 여기 오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가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완전 아재처럼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워홀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이곳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잘때 제외하고 제가 칼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욜로튜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